이런 식이에요. 지구가 돼요. 이렇게 길이 돼요. 자동차가 되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할 정도는 아니고 싫어 나한테 오지 마. 지금 어떠신데요? 지금 이제 미치죠. 정말 지금 네가 이렇게 된다고.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미래 신도시에 왔습니다. 신도시 킬러가 되겠는데요.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아주 신축입니다 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네 집에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영어 교육 관심 많으시죠? 그 영어 교육 전문 강사님 댁에 왔습니다. 저희 초록이랑 거의 되게 비슷한 개월 수로 가는데 아들네네 딸네랑 도대체 뭐가 다를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가보자고. 띵동 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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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스타그램 태오맘 운영 중인 22개월 태오 김태오 키우고 있는 네, 박진이라고 합니다. 와, 태오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개월이요? 22개월. 22개월. 네, 아, 네. 그쵸, 딱. 네. 저는 아기가 딱 18개월 때. 부터 엄검기가 진짜 너무 시작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때요? 요즘에? 요새 지금 이제 3월부터 여기 단지 내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네 너무 행복해서 아 아기가 네 너무 근데 엄마도 행복하잖아요. 엄마는 저는 오히려 약간 분리불안 진짜? 네, 그래서, 본인이? 네 그래서 너무 걱정 막 하고 엄청 웃었어요. 가기 전에도 여기서 계속 울고 가면서도 울고 잠깐만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FJ요. ENFJ? J가 왜? 아 그럼 그전까지는 계속 그냥 전담 육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집에는 거의 한 마을이 키우는 아이여서 왜요? 그 시댁이랑 친정이 다 가까워요. 아 진짜요? 네네네. 이러니까 시댁, 지금 네. 울 수 있는 여유가 네,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얼마나 가까워요? 일단은 시부모님은 그러니까 저만 염렵단지 염렵단지 예, 아, 예. 아, 5분이면 가네. 예, 거의 그렇고 예. 엄마도 되게 예, 한 차로 한 15분? 뭐 아, 이렇게 차로 예, 15분. 예, 옆 동네. 옆 동네. 네, 그래가지고 요일별로 거의 자주 오셨었죠. 진짜요? 네. 그러면 뭐, 요일별로 막 시부모님 오셨다가 네. 친정부모님 오셨다가 네. 뭐 두 분이 같이 오실 때도 있고. 아, 진짜? 예, 예, 뭐 이거 너무 새로운 분이다. 네. 엄청 새롭죠. 저희 완전 아예 엄마들끼리 공동 육아. 진짜네. 네.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랑 같이. 진짜네. 이것도 좀 새롭다. 네. 혹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제 영어 강사이고요. 네. 주로 호주, 영국에 이제 유학이나 이민 갈 때 시험을 봐야 되는 IELTS라는 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토플 비슷한 시험인데, 네. 네 그거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좀 이제 엄마랑 병행하기는 괜찮으시겠다. 약간 프리랜서로. 그쵸. 4시간에 맞춰서. 그쵸. 강의를 잡고 네. 이렇게 하시기 너무 네. 좋고 근데 딱 보시면은 지금 느껴지겠지만 구강 구조가 이미 영어 강사님이세요. 그냥 입이 그러니까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들 오늘 이 집은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친구분들 놀러 오시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엄마 아빠의 어떤 자도 같이 그쵸.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 집은 그게 저희의 약간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거실이 아이의 네. 중심. 그 중심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오케이. 네. 아, 그걸 그럼 우리가 이따가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나 모든 멤버들이 존중받는 공간을 네. 만들고 싶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은 솔직히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살면 나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매일 청소하는 거밖에는 네 방법이 사실 그렇죠. 이렇게 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도 이 상태였어요? 그대로였어요? 아니요 저희는 네. 사실 집 구조를 오버하면 분기별로 바꾸거나 네, 최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바꿔요. 분위기를?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빠방. 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차를 모고 먹어라. 아. 네. 여기가 이제 앞에 네, 차 딱 차도여서 네. 네, 지나다니는 빠방을 보면서 식사를 아. 하십시오. 여기가 애기 자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애기 앉으면 네. 이 정도 시야에서 이제 차도 네. 보이고 네. 또 너무 좋은 게 공사 중이니 가끔 포크레인도 보일 네, 수 있고.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아, 공사장 뷰네 약간 이랬는데 오히려 중장비가 너무 많이 달려서 네. 중장비 최고거든요, 네. 요즘에. 식탁을 옮기신 거고? 네, 그렇죠. 식탁은 원래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 아, 원래 네, 여기. 여기. 누가 봐도 식탁 등이어야 되는. 그쵸, 그쵸. 네. 네, 네. 이곳인데,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저 친구가 절로 갔고, 식탁이. 그 다음에 이 쇼파는 그냥 정말 돌아다녀요. 아, 진짜. 네,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창문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럼 TV도 같이 옮겨 다니는? 네, TV도 다 옮겨요. 아, 근데 TV는 뒤에 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치를 옮길 수 있는데 한 대 아, 얘가 이동형이어가지고 요게 그 뒤에 아. 이거가 이 네, 뭐라고 하죠? 이 렉이라고 하나요? 요거에 네. 네. TV가 이미 다 여기 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아, 그러니까 요거만 요게 네. 있는 곳을 가야 되는 네. 인터넷 그 선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 안방에도 있고 이거 저도 사야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 달려 있는 게 세심하게 달려 있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두 개 이젤처럼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긴 한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실용성 있네. 네. 바퀴도 달려 있고 네, 이동이 편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봄맞이로 이제 바꿨던 거예요. 봄맞이? 네. 네. 2월 말쯤에 2월?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럼 남편하고 하루 날 잡아가서 다 네네네. 바꾸는 거예요? 네. 아, 약간 협의를 네. 미리 하고서? 네네. 시행 날짜를 잡아서 이제 아기를 이제 할머니네 예, 보내고 저 둘이 봐. 미친 듯이 청소를 하는 거죠. 진짜, 와. 구조를 다 같이 바꾸는 날을 한번 잡는다는 게 사실 이게 맞아요. 부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혼자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그럼 서재도 이것도 서재 있었겠네요? 이거를 네. 이게 의외로 쉬워요. 요 밑에다가 네. 수건을 받치면 아. 이렇게 끌면 돼요. 아. 네. 네, 수건만 끼면 그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끌기만 하면 돼요. 아, 다행히 예. 그렇구나. 그 이삿짐 그 센터 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렇게 자기들은 역시 달라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포인트가 뭔지 알거든요. 영어 책도 많이 읽어주셨을 거라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팁을 또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그쵸. 그 혹시 여기에도 뭔가 초반부터 읽어주셨던 책도 있나요? 네. 영어책? 네. 사실은 아기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책은 이 팝업북 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권씩 있는데 네. 왜냐면 하나는 이제 뜯는 용, 아~ 네 하나는 소장용. 너무 계획적이다. 네, 왜냐면 이게 걔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아, 너무 좋아해서. 네 어릴 때 이제 가지고 있던 책인데 제가 지금 뭐 이게 이런 식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이게 여기 네. 또 보시면은 네, 네. 오, 네네네. 네, 여기도 막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네, 조그만 그 페이지조차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영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네. 여기서. 네네네. 그래서, 없네. 오,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사실 뒤가 완전 하이라이트인데. 네. 네, 요런 것도 있고. 어마어마. 네, 정말 멋있죠. 네. 이게 요런. 이거 소장용으로 다,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할 만큼. 네, 그쵸, 하네. 그쵸, 그쵸. 절대 안 된다. 애기는 짓고 싶게 생겼네. 네, 그쵸, 맞아. 이 책을 제일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애기가 흑백 이제 흑백만 네. 그냥 구분할 수 있을 때. 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필 때마다 네.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제가 여기 있는 영어를 다 읽어주는 게 아이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there are three people 네 있네 뭐 in the house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국어하고 영어를 혼용을 해서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뭐 이것 봐. 뭐 in the house에 three people 있네. 아, 이야기끔. 네, 이런 식으로. 이것 봐. 뭐 big storm이 있네.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애기한테 그냥 이렇게 단어 정도의 노출
그러면은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는 약간 아기의 기본 주 언어는 당연히 한글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역을 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hree people 있네, 세 명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영어만 이제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져 보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이게 몇 개월 때쯤이었어요? 그게 이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단계가 없었어요. 네,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단계를 안 가졌어요. 아, 그냥 직관적으로 하셨구나. 네, 별로 영어가 그렇게 거창한 언어가 아니야 라는 노출을 그냥 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결국 언어는 수단인데 그치? 기대가 너무 높은데 너 영어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체크하려고 들고 막 이러면은 그치. 약간 엄마의 의도를 아니까 그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마 태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어린이 쪽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성인 대상으로만 강의를 해왔었어서 그리고 솔직히 아이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지금 어떠신데요? 지금 이제 미치죠. 정말 지금은 제가 정말 주변에서 정말 네가 네가 이렇게 된다고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아, 나 네. 너무 이런 거 너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뭔데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냐며. 근데 너무 싫어했는데. 그냥 별로 안 좋아해 정도도 아니고 싫어 나한테 오지 마. 약간 이런 거였는데 와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기가 또 좋아하는 책 같은 거 추천하실 거 있나요? 요거가 이제 공룡이랑 네 이제 상어 시리즈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좋아해요. 막 같이 이렇게 놀 때 막 애한테 으악 막 이러면서 요것도 재밌죠. 요것도 뭔가 되게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진짜 띵 하고 월드가 나오는 애도 있는데 이걸 굳이 안 넘기고 그냥 이렇게 보드북으로만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아 맞아. 네 이제 움직이는. 도서관에 가면요 이거 다 해져 있어. 네. 왜냐면 모두가 만져보는 거지. 너무 좋아. 네 이거 정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엄마들이 네.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어 번역본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이것도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약간 후회해요. 번역본이 있었으면 아마 번역본 샀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펼치면 이제 지구가 돼요. 요렇게 네 그래서 이제 계절을 네 이렇게 해서 뭐 네 아기가 몰라도 네, 이게 여기 원래 이렇게 태엽 기차가 네. 네. 있어서 이거 정말 아기가 진짜 정말 그냥 너무 네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이어서 가는 네 거야, 얘는 이렇게 돼요. 퍼즐로 네 이렇게 이어서 진짜 잘 만들어. 네 이렇게 길이 돼요. 우와 이렇게 네 자동차가 되거든요. 찍찍이를 다 이렇게 붙이면.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아, 그죠, 그죠. 네. 그 안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롤 도화지예요. 이렇게 중간에 여러 군데 펜을 일부러 많이 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걸 원래는 제가 약간 문센처럼, 여기 사실 집에 있는 그림을 다 제가 그린 건데. 요거는 애기가 한 거예요. 이거 애기가 그렸다? 네, 이거 애기가 그렸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미니 캔버스에 물감을 짜요. 색을. 아크릴을 짠 다음에 지퍼백에 넣고 애가 이제 막 하면 물감을 이제 넣어. 네. 어머. 네, 근데 요거는 의미 있다. 그래서 원래는 거의 뭐 집에서 약간 문센처럼 막 이렇게 비닐 다 깔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너무 아이한테 약간 뭐라 하지? 이벤트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냥 언제든 네가 원할 때 하려고 네 이제 롤 도화지를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그냥 또 자기가 이제 놀다 심심하면 그쵸 막 빼서 이제 색연필이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냥 좋다. 자기가 하고 이런 식. 애기가 진짜 좋아하겠다. 좀 군데군데 그림이 좀 많죠. 사진이랑
그림이랑 예, 좀 그런 걸 많이 둔 편이에요. 전시회도 진짜 많이 가고 그래서. 아, 전시회는 아기도 데리고 가세요? 네. 아 진짜요? 네네네. 어떤 거 가세요? 처음 시작이 달리 전을 같이. 같이 갔어요? 애기랑? 네. 둘이? 셋이. 셋이 엄마까지. 네. 어, 네. 셋이 그렇게 달리전을 가기 시작해서 그걸 이제 시작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웬만한 그냥 좀 유명한 거는 예, 계속 같이. 또 예술전단 같이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네. 아, 아니면은 이제 제가 그냥 평일에 예, 둘이 이제 갔다 오거나 뭐. 애기 데리고 그냥 유모차 태우고? 네, 이제 힙시트. 힙시트. 네. 네네네. 아, 무거우실 텐데? 12kg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순간에는 어쨌든 힘을 내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또 뭐 전완근이 버티다. 그래도 네. 있어요. 거기에 있으려고 해요. 그림을 잘 볼 수 있어요. 저는 갔다가 사실 20분 정도 만에 나왔어요. 아, 정말. 이게 나가자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전시회 가면은 남편한테 혹시나 너무 시끄러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말을 많이 해요. 전시회 가서. 애기한테. 애기한테 제가. 봐봐, 뭐, 빨간 옷을 입었네. 뭐야, red color dress잖아. 막, 그래서, 뭐야, 둘이 키스하고 있네. 막, 계속 막. 아, 너무 늘어버리네. 태연아, 저기 시계 있다. 너 시계 좋아하지. 그러니까 계속 떠들면서 전시회 보니까 이제 애도 도신트가 너무 시끄러워. 어떡해, 엄마, 도신트가 너무 시끄러워. 나가 말 타이밍을 못 찾아. 애기가 그나마 작게 소곤소곤 얘기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방해는 안 되게 얘기하시는 네, 거지만 네, 애기도 그렇죠. 그게 즐겁구나. 네, 엄마랑 같이 있는 네, 시간이 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사진전을 그 프랑크 폰타나라는 이제 그 사진작가 사진전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저기를 한번 다시 가보자고 그래서 저기 막 이러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 한 그림을 계속 이렇게 한 사진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진짜 별걸 다 해? 제가 지금 이걸 들어보니까 이 집을 어떻게 테마 있게 꾸미시고 아니면은 인테리어 같은 걸 하시는 그 철학이 결국에는 활동에도 이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개편되는 것을 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이랑 나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것들을 최대한 녹여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엄마가 되면 모든 게 바뀌어라는 거에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왜 모든 게 바뀌어야 돼?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던 거 막 그냥 그대로 좋아하고 뭐 애기도 그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걸 뭐 다 애기 입장을 봐도 애기 눈높이를 다 맞춰야 돼? 이거가 네. 반문을 네,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또 하시네요. 네. 나도 즐거워야지 네, 육아가.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장난감인데 엄마는 눈을 네. 귀에다 붙일 거야. 맞지? 그냥 이런 손코팅지에다가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후레쉬가 와. 그러면 매일같이 약간 이런 활동이 하나씩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와.